안녕하세요. TBS 기저귀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아나운서 정현주입니다. 오늘 올해 들어 처음으로 평가원에서 실시한 6월 모의평가가 있었던 날입니다. 우리 수험생들 긴 시간 시험 치르느라 정말 많이 쓰셨습니다. 처음으로 도입된 선택형 수능 시험의 전초전이라고 불리는 오늘 시험. 과연 어떤 양상으로 올해 수능이 치러질지 점쳐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요. 그리고 당장에 9월로 다가오는 이 수시 지원에서 어떤 변수로 어떻게 작용을 할지 우리 수험생들 그리고 학부모들 고민이 많으실 줄 압니다. 자, 시험이 끝나지 한 5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분석 의견들이 부족한 상황이라서 더욱더 좀 그러실 텐데요. 자, 그래서 저희가 발빠르게 준비해봤습니다. 6월 모평 특집 2014 수능 경향과 합격 전략을 주제로 오늘 최고의 입시 전문가들과 함께 오늘 수능 분석을 해보고요. 그리고 앞으로 집중 토론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수시 전략을 짜는 데 있어서 도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험에서 아쉬움이 많은 수험생들이라면 더욱더 이 시간 좀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오늘도 진학의 핵심을 명쾌하게 알려주시는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셨습니다. 먼저 특집에서 심도 깊은 조언을 해주실 하나고등학교 진학 담당 교사이신 전경원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하나고등학교 교사 전경원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2014학년도 6월 모평 특집 토론을 위해서 입시계 거장 전문가 세 분을 모셨는데요. 먼저 한국과학기술대학교 입학사정관 실장으로 계십니다. 조효환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조효환입니다. 네, 그리고 전국진학지도협의회 회장이시죠. 대진고등학교 이성권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성권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의 든든한 멘토시기도 한데요. 이투스 청솔 교육평가연구소 소장이신 이종서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종서입니다. 네. 자, 6월 모평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수시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 먼저 저희와 함께 그 고민 좀 덜어보실 수 있습니다. 2014학년도 수시 상담, 상담 문의는요. 전화 02-311-5441번부터 2번까지 하실 수가 있고요. 상담 신청은 저희 TBS 기저귀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게시판을 통해서 언제든지 하실 수 있으니까 많이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TBS 기저귀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오늘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자, 올해 2014학년도 입시는 A형, B형이라는 선택형 수능이 처음으로 도입이 되기 때문에 처음이라는 단어, 우리 수험생들이 좀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단어인데요. 고3 수험생이라면은 6월 모의평가의 중요성 뭐 너무나 잘들 알고 계시겠지만 전경호 선생님께서 네. 6월 모평이 왜 이렇게 중요한 건지 네. 좀 의미를 좀 짚어봐 주시죠. 예. 여태까지 우리 수험생들이 보는 전국 모의고사는 이제 시도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3월과 4월 두 차례 걸쳐서 실시를 했 있었는데요. 이제 오늘 본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수학능력 시험을 실제 주관하고 출제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출제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은 아마도 올해 수능의 실제적인 난이도를 체감할 수 있는 좋은 그런 기회였던 것 같고요. 실제 재학생들이 위주로 봤던 전국연합학력평가는 응시자 수가 약 52만 명 내외였는데 오늘 응시한 이 저 모평 응시인원은 약 64만 5천 명이 응시를 했기 때문에 실제 재학생들보다 12만 명이 더 같이 이렇게 응시한 아주 굉장히 수능과 근접한 유형의 시험이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은 이 시험을 통해서 실제 수능의 난이도를 체험하는 동시에 또 재수생과 반수생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온 시험에서의 전국 석차배분이라든지 현재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6월 모의고사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신의 객관적인 위치를 좀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시험 그 시험 치르고 나서 우리 수험생들 좀 부담감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올해 2014학년도 입시에서 좀 가장 주목해야 될 변수가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이성권 선생님께서 짚어주실까요? 네, 올해는 뭐 예년과 달리 뭐 수능 시험의 형식도 바뀌었고요. 또 여러 가지 요소 중에 뭐 수시 최저학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역시 수시와 정시 중에 무엇이 가장 나에게 가장 적합한 전형인지를 먼저 판단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A형과 B형의 시험 응시 유형을 아직 정하지 못한 수험생들이 많을 건데요. 특히 영어의 경우에는 특히 뭐 국어와 수학의 경우에는 대략 정해져 있을 겁니다만 영어는 아직까지도 유동적일 겁니다. 그래서 각 대학교의 전형들을 잘 살펴보고 영어가 A형을 응시했을 때와 B형을 응시했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나에게 유리할 것인지를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시 모집에서 최저학력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어떻게 나에게 작용할 건지 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역시 각 대학교에서 제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전형 요소의 또 반영 비율 그리고
나아가서는 실질 반영률이 어떻게 되는 건지를 잘 따져서 지원하고 또 합격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강구해야 되겠죠. 네. 자, 지금 뭐 말씀해 주신 것 가운데 주요 대학별로 이제 또 A형과 B형 유형을 또 어떻게 반영하는지도 우리 학생들 좀 미리 꼼꼼하게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조효관 선생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언을 해 주시죠. 예. 사실은 학생들이 자기가 A형을 볼 것인가 B형을 볼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판단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학생들이 무조건 B형, 예를 들어서 인문계 같은 경우는 BAB형입니다. 그렇게 선택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BAB형에서 내 등급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도 면밀히 검토를 해봐야 될 것이고 그것이 만약에 등급 자체가 별로 좋지를 못하다라고 하면 A로 전환했을 때 가산점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도 살펴봐야 되는데 먼저 그 인문계열에서 보게 되면 국어, 수학, 영어 순으로 이야기를 하면 인문계에서는 BAB가 가장 그 표준형이다 네. 이렇게 본다고 할 것 같으면 B 국어에서 B를 보는 학교가 한 50개 그 다음에 수학에서 A를 보는 학교가 한 50개 영어에서 B를 보는 학교가 한 65개 교 정도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거의 비슷비슷한 형태로 나아가고 있는데 그 반면에 A/B 즉 A 또는 B를 보는 대학들이 130개, 106개, 122개 이 정도의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신중을 기해야 된다. 단 국어와 수학에서는 거의 맞춰진 형태인데 앞부분 이성근 회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어의 변수가 굉장히 크다.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영어에서 내 등급이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A로 전환했을 때는 상당히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B를 그대로 가져온다 했을 때는 사실 20%의 가산점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A를 보는 것보다는 좀 손해를 볼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그 공략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고 그다음에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뭐 물론 국어 B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없겠죠. 국어 A를 보는 대학이 약 만 3개 정도 대학 그다음에 수학 B를 보는 대학도 만 3개 영어 B를 보는 대학이 61개 대학 그렇게 돼서 거의 그 A와 B 형태가 비슷비슷하게 나아간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A/B, A 또는 B를 보는 대학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 국어는 98개 대, 그 다음에 영어는 수학은 117개 대학, 그 다음에 영어는 98개 대학 뭐 이렇게 해서 굉장히 A/B 또는 A 또는 B를 보는 대학들이 굉장히 많다. 그러나 국어 A와 국어 A/B와 수학 A/B를 보는 데 있어서는 가산점이 그렇게 크질 않기 때문에 자기가 가져가는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이야기. 예체능계 같은 경우도 거의 A 또는 B를 보는 대학들이 대부분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예. 자, 이렇게 A형과 B형이 반영, 지금 어떻게 대학별로 반영 유형을 보여주고 있는지 그 수치를 좀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근데 올해는 뭐 수시 모집 비중이 66%가량이 되면서 우리 수험생들이 수시가 대세다라는 말에 더욱더 공감을 해서 이제 수시에 좀 많이 몰입을 할 것 같은데 이 올해 수시와 정시 모집 비중과 수시 모집 비중의 차이를 우리 수험생들이 좀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지 좀 이종 선생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예, 일단 2011학년도 이후에 수시 전형에서 이미 60%를 넘어섰죠. 뭐 이때부터 사실은 2011학년도 이후부터 전체적으로 수시가 거의 대세다라고 하는 어떤 이미지나 아니면 시각들은 거의 고정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자료화면 보시면서 좀 더 의미 있는 어떤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2011학년도 이후에 이미 수시 전형에서 뽑히는 학생의 그 선발 인원수가 60%를 넘어섰고요. 네. 올해는 이미 66%까지 이제 근접했고 일부 주요 대학들은 거의 70%를 이미 넘어서고 있습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일단 수시에서 뭔가 자기가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하면 올해 입시에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없다라고 하는 대단히 좀 강박관념도 좀 생기게 되고요. 그다음에 예. 불안감도 굉장히 많이 형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아무래도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수시는 일단 내신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내신 성적이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 불안감이 훨씬 더 가중되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 수시 전형의 어떤 그 모형들을 보면 66%를 선발하는
수시 전형 중에서도 실제로 수능 최저학력을 대단히 강화시켜서 실제로는 수능형에 가까운 모형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따라서 학생들 입장에서는 수시 전형에서 내가 내신 성적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활동적인 어떤 기반들이 좀 적다고 해서 나는 무조건 정시로 갈 거야 라는 생각을 갖기보다는 자신의 어떤 수능 최저학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수시에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자기만에 있어서의 전략적 포인트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특히 전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수시가 이제 6회로 제한이 됐었죠. 네네. 이러면서 사실은 수시 전형에서도 일부 전형에서는 커트라인의 변화가 상당히 이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냥 막연하게 내신 중심의 전형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내신 중심의 전형은 그냥 내신이 좋은 학생만 쓰는 거야. 소위 표현하면 뭐 1점대 아니면 뭐 2등급 초반대 학생들만 쓰는 거야라는 생각을 갖지 마시고 실제로 전년도에 어떤 결과들을 보면 뭐 2등급 후반이나 3등급 초반선에서도 내신 중심의 전형에서 합격 사례들이 꽤 있습니다. 즉 재작년도와 작년에 있어서의 어떤 달라진 모습들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달라진 어떤 점들을 내가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또 무엇인지를 좀 잘 활용한다면 수시에서 좋은 결과를 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올해 이제 앞서 이제 뒤에도 이제 계속 분석을 해보겠지만 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능이 이제 A, B형으로 좀 분리가 되면서 나타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현상 중에 하나가 의외로 특정 과목인 이제 수학이 표준 점수가 높게 나타난 여지가 조금 있습니다. 이 말은 상위권 학생의 일부 중에서 특히 이제 수학이나 영어를 잘하는 상위권 일부 학생들 중에서는 의외로 수시가 아니라고 해도 정시에서도 의외로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여지들이 있다. 따라서 내가 수시에서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한다고 해서 올해 입시에서 실패할 거라고 하는 어떤 불안감 이런 것들을 갖지 마시고 쭉 정시까지 네. 어떤 길게 자기의 어떤 전략적인 방향들을 잘 살피면서 더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도 상담을 진행하면서 우리 학생들 보면은 굉장히 수시에 대해서 좀 강박관념이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자신의 전형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굉장히 조바심만 내는 학생들이 있는 것 같은데 조금은 긴 호흡을 가지고 앞을 좀 내다봐야겠다라는 선생님 말씀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치러진 6월 모평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 먼저 이번 시험에서는 실제 수능과 마찬가지로 우리 N수생들이 대거 참여를 했기 때문에요. 응시율을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6월 모평 지원자 현황부터 우리 전경원 선생님께서 좀 소개를 해 주실까요? 네. 먼저 지난 3, 4월 전국 시도 교육청에서 주관한 모의고사 우리 재학생들의 응시 규모를 보면서 오늘 모평과 한번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국어와 수학에서 3월 응시 인원과 4월 응시 인원을 보면은 이제 비율을 보면은 미묘한 차이가 보입니다. 3월에 보면은 A형이 48.1%였는데 4월에 오면서 48.4%로 한 0.3% 정도가 미미하지만 이제 늘어났죠. 학생들이 B형에서 A형으로 옮겨가는 아주 미미한 흐름이 보이고요. 수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흐름이 역시 보인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고요. 계속해서 이제 영어와 이제 탐구 영역을 보면은 영어에서도 이제 마찬가지 그런 흐름이 계속 이어집니다. 3월에 응시 인원을 보면 A형이 12.4%였는데 4월에는 12.9%로 B형에서 A형으로 옮겨오는 학생들이 조금씩 눈에 띄고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을 이제 통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월 모평에서는 이제 N수생이라고 흔히 말하죠. 재수생이라든지 혹은 이제 지금 대학에 재학 중인 1학년 내지 2학년 전공을 바꾸고자 하는 희망하는 학생들이 지금 계속해서 이제 또 응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얼마나 들어왔는지를 좀 보면은 자, 2014학년 올해죠. 올해 지금 현재 모평 응시자, 오늘 본 시험의 응시자는 64만 5,960명인데, 재학생 숫자가 57만이고, 지금 졸업생이 7만 3천이거든요. 근데 작년과 비교해보면은 약 한, 작년에 졸업생들이 8만 1,000명 정도가 응시를 했는데, 다소 줄었던 것은, 네. 아마 이게 A형과 B형으로 바뀌면서 현재 대학에 1, 2학년에 재학 중인, 흔히 반수생이라고 하는 학생들이 좀 더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6월 모평 영역별로 이제 지원자 현황을 또 한번 이제 계속 살펴보면은요. 올해 A형과 B형이 저렇게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50.4%, B형 뭐 49.6% 이렇게 쭉 지금 나오고 있고요. 수학 영역도 마찬가지고 영어도 그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보다 현재 올해 숫자가 조금 적게 나오는 것은 역시 재수생들은 아마 대부분 모평에 응시를 했을 텐데 뭐 반수생이라고 불리는 우리 대학의 1, 2학년 학생들이 지금 굉장히 주저주저하면서 아주 9월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6월
9월에는 상당수 인원이 아직 응시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네.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6월 모평의 그 주관적 현황을 좀 영역별로 살펴보기도 했는데, 근데 일단은 우리 고3 수험생들이 오늘 시험을 치르면서 어떤 느낌이었을까가 참 궁금한데요. 우리 고3 수험생들의 반응을 이성호 선생님께서는 좀 일선 현장에서 직접 보셨을 텐데, 네. 시험 치르고 나서 아이들 뭐라고 하는가요? 학생들은 현재 입시체제로 보면 준비해야 될 것들이, 준비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죠. 뭐 수능 시험 준비뿐만 아니라, 논술 준비도 해야 될 거고요. 또, 사정관리를 준비하려 치면 또 여러 가지 서류에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들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특히 이제 뭐, 오늘의 난이도를 대체로 얘기하면 이제 뭐, 대체 어렵다 이런 네.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요. 학생들의 경우에는 뭐 수능시험이 올인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좀 어렵다 이런 반응들이 대부분이었고요. 예. 그래서 앞으로도 더욱더 많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실제로 우리 6월 모평의 실제 난이도가 우리 학생들이 느끼는 것과 좀 비슷했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해요. 어떠셨습니까? 이제 뭐 다른 사람들의 의견들과 또 학교에서의 의견들을 종합해보면 오늘 치는 그 시험들이 대체로 어려웠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국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A형이 적어도 이제 쉬운 수능으로 이제 네네. 분류가 되는데 국어 A형에 응시하는 그 수험생들의 경우도 특히 자연계 학생들이 대부분 응시를 하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내도 사실은 만점자가 많이 나오는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겁니다. 따라서 시험 출제는 평가원 측에서는 역시 A형의 난이도를 어느 정도 유지했을 걸로 여겨지고요. 그런 이유 때문에도 역시 학생들은 상당히 어렵게 느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학이나 영어의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이제 전국 단위의 시험이고 또 더군다나 7만 3천 명 정도의 재수생들이 이렇게 N수생들이 포함된 이런 시험이기 때문에 상당히 긴장 속에서 치러왔고 따라서 이런 긴장감들이 오히려 더 난이도를 더 체감하도록 만드는 네. 요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지금 국어, 수학, 영역 모두 A형, B형 이제 좀 나뉘어 치러지면서 6월 모평에서 가장 큰 변수로 떠오른 점은 또 어떤 점일까가 궁금한데 이 점 이종수 선생님 좀 조언을 해 주시겠어요? 올해 이제 많은 분들이 입시가 바뀐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입시가 바뀌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수능의 형태가 바뀌는 형태, 거죠. 형태, 예. 그래서 이제 수능의 형태가 바뀌다 보니까 생기게 되는 어떤 변화 요인들이 실제로 입시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과정인데 일단 그 올해 입시에서의 뭐 최대 변수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입시라고 하는 게 현 체제에서는 이제 수시하고 정시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수시는 어떤 면에서는 이제 이 등급을 중심축으로 하는 형태로 되어 있고, 사실은 이제 정시는 이제 표준점수 체계로 이제 중심체계를 많이 형성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분리수능이 나타나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변수는, 결과적으로 A형과 B형이 분리되면서 등급 획득이 좀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네네. 아무래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수능 최저학력을 어떻게 둘 것이냐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였고, 그래서 초창기에 이제 처음에 대학들이 전형 개강을 발표했을 때는, 수시 자체가 최저학력에 굉장히 그, 맞춰내기가 어려운, 예, 그래서 예. 이제 뭐 저희 뭐 기관 내에서도 이제 수시의 정시화라고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네. 사실은 굉장히 좀 학생들에게서는 굉장한 부담감으로 떠올랐습니다. 이거를 이제 사실은 그 정부에서 다시 이제 수능 최저학력에 이제 변화를 좀 요구했죠. 네네. 과연 이 수능 최저학력의 또 변화가 실제로 그동안에 전형 계획안을 놓고 입시를 준비했던 학생들의 입장에서 또 어떤 전략으로 또 바꿔야 되는지. 그렇죠. 이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떠오를 가능성이 좀 높고요. 네네. 뭐 혹자는 뭐 수능 최저학력이 이제 많이 완화됐기 때문에 또 거꾸로 논술이 오히려 이제 대세적인 흐름을 장악할 것이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 생각하고 조금 좀 다릅니다. 물론 전년도보다 수능 최저학력이 좀 완화된 대학들이 좀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논술의 변수가 떠오르고 있는 거는 맞긴 맞지만 주목해봐야 될 거는 뭐냐면 오히려 예를 들어서 단적으로 연세대하고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인문계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학력의 범위가 달랐습니다. 네. 이제 연세대 같은 경우는 이제 언수의 112를 요구했고요. 고려대 같은 경우는 이제 경영이나 자전이나 전경을 제외한 나머지 대학들은 두 경영 1등급을 요구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두 대학의
지원자들의, 즉 합격선의 대상자들의 범위가 달랐다는 거죠. 네네. 근데 올해는 지금 연세대하고 고려대가 이 대상자의 범위가 일치를 해요. 예. 근데 이게 단지 연세대하고 고려대만 일치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뭐 서강대라든지 성대라든지 이게 일치하는 대학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군이 거죠. 군이 형성이 되고 그렇죠. 군이 형성이 됐다는 거죠. 예. 이 얘기는 뭐냐면 오히려 수능 최저학력의 4등, 그러니까 수능 최저학력의 합사라고 하는 범위가 들어가면 오히려 전년도보다 오히려 합격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도 있다라고 분석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거죠. 따라서 상대적으로 논술의 상대적 변수가 높아진 건 맞지만 여전히 수시에서의 수능의 영향력은 여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학생들이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이제 A형과 B형이 지금 분리되면서 가장 지금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결과적으로 사실은 평가원이 제일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별거 없습니다. 사실은 표준 점수를 맞춰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작년도까지는 각 영역별 표준 점수를 맞춰내는 것이 관건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영역별 점수도 맞춰내야 되는 거고요. A형과 B형 간에도 맞춰야 되는 문제가 떠오르는 거죠. 이러다 보면 시험의 난이도라고 하는 게 이게 굉장히 춤을 출 수밖에 없는. 근데 문제는 아직까지 A형이 몇 퍼센트로 이동을 할 것이냐가 확정적이지 네. 않다라는 예. 측면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6월 평가원의 난도가 결과적으로 수능의 난도가 될 것이냐는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충분히 예. 평가원은 조정을 할 것이다 라는 측면들이 아마 새로운 변수로 좀 떠오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앞서도 이제 지적을 했듯이 의외로 올해는 수학의 표준점수가 높을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예. 앞서 이제 올해 수능 응시 인원수를 잠깐 봤는데요. 네. 전체적으로 지금 수험생이 전년도 6월 모평에 비해서 올해 2만 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학 B형의 응시생은 전년도보다 1만 명이 증가한 네네. 상태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자연계 학생들이 늘었다 이렇게 해도 분석이 가능하겠지만 학생들이 수학 A 쪽으로 넘어와야 될 자연계 학생들이 안 넘어오고 있다는 아직까지, 거거든요. 아직까지. 예. 예, 안 넘어오고 있다는 거죠. 네네. 이건 왜 안 넘어오고 있느냐. 수학 B형 지정대학이 늘어났어요. 아. 사실은요. 뭐 지금 이 자리에 뭐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조현 그 실장님 같은 경우도 지금 서울광의대 계신데 서울광의대만 하더라도 전년도는 수리 가나형을 동시 반영했거든요. 근데 올해는 수학 B형으로 지정됐습니다. 아하. 이렇게 변화된 대학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과적으로 하위권 학생들이 A형으로 넘어가는 거죠. 근데 자연계 하위권은 수학 A형으로 넘어갈 때는 오히려 상위권, 중상위권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마 수학 A의 표준점수가 좀 상당히 높아지는 그리고 또 결국엔 수학 B형도 평균을 좀 낮춰내는 학생들이 더 많이 잔류함으로부터 수학의 표준점수가 굉장히 큰 변수로 좀 떠오르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네. 자, 그렇게 되면 좀 보다 이번 6월 모평에 대해서 국어와 수학 영역의 경우에 AB형 유형에 따라 좀 어떤 특징들이 보여졌는지 좀 살펴봤으면 하는데요. 조효환 선생님께서 좀 평가를 해 주시겠어요? 예. 그 EBS의 그 대표 강사들 이런 분들이 사실은 어제 직접 시험을 치러 보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했는데 아마 네. EBS 게시판에 다 올라갈 겁니다. 올라갈 텐데, 예, 그, 연계성, EBS하고 얼마만큼 연계가 됐느냐라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예, 가장 그 연계가 많이 된 것이 국어 A와 영어 A 부분. 이 부분은 국어 A가 한 75.6%, 거의 76% 가까이 되고, 영어 같은 경우는 A가 약 한 73% 정도 되는데, 나머지는 다 70, 71%. 네. 그 정도 선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EBS 연계가 한 70% 정도 된다고 하는 것은 70%를 맞췄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결국 그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또는 그 지금 현재 그 시험을 치르고자 하는 그 수험생들이 봤을 때는 EBS와의 연계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연계성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연계되어 있는 그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분석할 필요가 있다. 네. 예, 그래서 6월 모평이 아마 내일서부터 해설 직접 해설을 하게 될 겁니다. 네네. 오늘부터 이제 해나가는데 그런 해설을 좀 유심히 좀 봐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 그 이번 시험에서 보면 아까 이승근 회장께서 말씀하셨지만 국어 B 그다음에 수학 B 어려웠다. 네. 두 분에 비해서 그 어려웠다고 보고 영어만 약간 쉬웠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종석 그 우리 소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건 그냥 그대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난이도 조절을 할 것이다. 네. 그렇다면 그런 난이도 조절을 했을 때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분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냥 보고 지나치는 것이 아니다. 네, 그래서 네. 난이도 자체는
분명히 어떤 형태로든 약간 변할 수가 있다. 음흠. 그렇지만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EBS에서 하고 있는 것을 잘 보고 특히 학교 수업 시간 이런 시간을 잘 활용할 때 그 학생의 성적이 올라갈 수 있다고 하는 얘기죠. 네. 네, 그러면 최장의 기준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런 것을 다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영어 영역에서는 이번 6월 모평에서 좀 어떤 유형별로 그 좀 변수가 있었는지 이종 선생님 분석을 좀 들어볼까요? 일단 영어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전년도 수능에 비해서 평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 근데 실제로 그 선생님들과 영어 선생님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작년도 수능만큼 어려웠다는 평가를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체감 난이도는 쉽게 느껴졌다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네. 어려운 문제가 EBS와 연계된 문제가 많았어요. 근데 작년도에는 어려웠던 문제가 EBS와 연계 문제가 적었어요. 네네네.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그렇네요. 거죠. 예. 따라서 올해 영어 B는 사실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영어 A는 필연적으로 쉽게 내야 되거든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영어 A는 어차피 하위권 애들인데 그래서 이 표준서가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이건 네네. 3, 4월 달에 학력평가에서도 이미 드러났고 예, 예. 근데 사실은 아무리 쉽게 내도 영어 A는 표준점수가 잘 안 떨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하위권 애들이 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그것을 맞춰내려면 영어 B는 필연적으로 좀 어렵게 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문제를 과연 EBS와 연계된 쪽에서 낼 것이냐 아니면 EBS 바깥 지문을 활용할 것이냐의 문제는 아마 상위권 학생들에게서는 올해 영어 성적에 가장 큰 변수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따라서 뭐 굉장히 뻔한 얘기일 수 있겠지만 EBS도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요. 상위권 네. 학생들은 EBS 밖에서 나오는 어려운 문제를 대비하는 훈련들도 하지 않으면 영어에서는 올해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네.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표준점수 자체가 낮아지고 높아지는 그런 어떤 형태는 지금 현재 학생들이 이동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도 상당히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A형과 B형 어떻게 좀 자신이 선택을 해야 될지 6월 모평을 기준으로 하겠다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부분도 굉장히 큰 변수가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또 하나 이 탐구 영역도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영역 가운데 하나인데 6월 모평에서 어떤 특징이 있었는지 이상훈 선생님 좀 짚어주시죠. 네. 탐구 영역뿐만 아니라 국영수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금방 뭐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B형에서 A형으로 얼마나 많이 옮겨갈 것이냐는 게 가장 관건이고요. 근데 아마 6월 모평의 성적이 나오게 되면 학생들, 특히 대학생들의 경우에는 3, 4월에 받았던 등급이나 표준점수보다 좀 떨어질 가능성이 많고 따라서 좀 현실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그런 변수들에 잘 대처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탐구 영역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제 뭐 사회 탐구 영역에서는 10과목 중에서 2과목. 그다음에 이제 과학 과목의 경우에는 이제 과학 탐구는 이제 8과목 중에서 2과목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회 탐구에서는 윤리, 그다음에 과학 탐구에서는 그 지구 과학이 만점자가 많아 가지고 상당히 고전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 난이도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알 수는 절대 없는 일이고요. 그러나 역시 또 높은 등급을 받는 방법들은 역시 많은 수험생들이 많이 응시하는 과목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특히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사회탐구에서는 예컨대 뭐 사회문화나 네. 그다음에 한국지리 그다음에 한국 근현대사 윤리 이런 정도의 과목에 많이 몰리고 있는 그런 추세이고요. 그다음에 과학 과목에서는 역시 뭐 화학, 생물, 지구과학 이런 순서로 이렇게 많은 응시자들이 있는 것을 잘 염두에 두고 응시를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또 역시 이제 다른 뭐 수시 전형에서 사정관제라든지 또는 학생부 전형에서의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했을 때 현재 고등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과목이라고 한다면 그런 과목도 연계해서 공부를 하는 방법도 상당히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탐구에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네. 것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그 세 과목을 보다가 두 과목, 이제, 한 예. 과목 버리고 했는데 네. 올해 같은 경우는 두 과목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특히 그 사탐 같은 경우에서는 점수의 차가 많이 안 날 수도 있다. 심지어는 예. 탐구 한 과목 보는 대학도 꽤 있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그 한 과목 본다라고 했을 때는 점수가 나겠느냐라고 하는 얘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3년 동안 쭉 지속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면 탐구 영역에 대한 영향이 굉장히 컸단 말이에요. 네네. 왜 그러냐면 언수, 외나 혹은 국어, 영어, 수학의 난이도 자체가 좀
약간 낮게 되다 보니까 자녀 상대적으로 탐구 영역이 좀 높은 영향을 줄 수 있었는데 올해 같은 더 그렇게 될 것이다. 네네. 그런데 결국에는 어떤 이야기냐 하면 실수를 했을 때 이 실수를 한 문제 하게 되면 등급 하나 내려간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네. 실수를 하지 않아야 된다. 좀 요즘 학생들이 점수에 너무 매달리는 경향이 있는데 네. 그걸 좀 뿌리치고 배짱을 좀 키워라. 그래야만 실수를 덜 할 수 있다. 네. 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6월 무평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분석을 해봤는데요. 계속해서 6월 무평 이후에 수시 지원 합격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6월 무평 특집 2014학년도 수능 경향과 합격 전략을 주제로 특별한 토론 시간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6월 무평에서는 B형의 경우 전반적으로 어렵게, 뭐 당연히 그렇게 밝게 될 수 없겠지만 어렵게 출제가 됐다는 분석이고 우리 수험생들이 느끼는 체감 지수는 더 높았다는 그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6월 무평을 통해서 보는 9월 무평은 어떨지 좀 또 함께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경원 선생님께서 네. 6월 무평 후에는 이제 또 9월 무평 바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9월 무평에서는 좀 어떤 출제 경향이 나타날까요? 네, 통상 이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6월과 9월을 거쳐서 11월 수능에서 최종 난이도를 이제 계획대로 맞추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 성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6월 모의고사를 통해서 6월에서 나타났던 어떤 문제점들을 표준점수나 여러 가지 영역 간의 어떤 차이 이런 것들을 보정하려는 작업을 통해서 9월에 이제 실시를 하기 때문에 6월에서 이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수험생 입장에서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 그 연합고사, 그러니까 전국연합학력평가를 봤던 학생들이 이번 6월 모평과 9월 모평을 보게 되면 특히 등급 컷에 있던 학생들, 1등급 바로 위에 혹은 2등급 바로 위에 있던 학생들은 재수생들이 들어오면서 아마 등급이 하향되는 현상들이 많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여름방학 동안 보충을 해야 9월 모의고사에서는 원하는 성적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9월 3일 이 모평이 끝나고 나면 바로 다음 날인 4일부터는 수시 원서 접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번 달 이 6월 모평 이후에 우리 학생들 수시 지원 전략을 좀 꼼꼼하게 세워야 할 텐데요. 조유환 선생님께서 우리 수험생들이 지원 전략을 세울 때 좀 어떤 점들을 꼭 챙겨서 봐야 될까요? 네. 그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보통 학생들이 9월달 모평이 끝나면 그때부터 이동하기 시작하고 또 그때 또 수시 원서를 쓰게 되고 뭐 수능 원서도 같이 쓰게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학생들이 나는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그 기말고사 끝나고 난 7월달 이후부터 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단지 이제 해야 될 것은 먼저 각 대학은 항상 해마다 전형 요강이 약간씩 변화됩니다.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대학에 맞춰서 성적의 변화를 가지고 첫 번째 모집 인원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고요. 그래서 모집 인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그 감소됐느냐 아니면 증가됐느냐라고 하는 게 상당히 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것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전형 방법인데요. 전형 방법이 뭐 한 세 가지가 되는데 그 중에서 특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정도를 이야기하죠. 일괄 합산 전형이냐 아니면 단계별 전형이냐. 단계별 전형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다 보게 되면 성적으로 1단계 끊고 그다음 2단계 가서 뭐 서류를 한다든지 아니면 1단계에서 서류 역풀을 하고 2단계에서 면접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식이기 때문에 그걸 잘 보셔야 돼요. 네. 나는 성적에서 합격할 수 있는 거 1단계 통과할 수 있느냐 아니면 서류로서 통과할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을 꼼꼼히 살펴줘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학생들이 보통 보면 나는 이 대학 가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지원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어떤 그 대학들에서는 최저학력 기준이 반드시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 최저학력 기준을 강과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합격을 했다 하더라도 최저학력 기준에 충족하지 못해 떨어지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그 6월달 평가 모의고사를 본 결과가 몇 등급이다 라고 하게 되면 그 등급 이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가면 갈수록
성적 자체가 향상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40% 이상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약간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가 받았던 그 등급보다도 훨씬 높은데도 불구하고 지원하는 것은 금물이다.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최근 3년간의 어떤 경쟁률 이런 것도 반드시 살펴봐야 됩니다. 경쟁률 자체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라고 네. 하는 것도 사실은 경쟁률 높고 낮음에 따라서 그 대학의 커트라인 자체가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쟁률도 반드시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중요한 것이 제출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서류 네. 수시에서는 특히 그 서류를 많이 제출을 하게 되는데 논술 진행을 제외하고 그러면 그런 서류 가운데에서 내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나 없나 이것도 반드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 이런 한 네 대까지 정도는 반드시 네. 학생들이 꼼꼼하게 좀 챙겨서 수시를 지원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6월 모평을 치르고 나서 아 이제는 어느 정도 내가 객관적으로 상위권이 가능하겠다. 혹은 아 나는 중하인가, 나는 하위권인가 이렇게 좀 자신의 성적대를 이제는 좀 구체적으로 객관적으로 자기가 좀 스스로 파악을 해야 될 텐데 성적대별로는 수시 지원 전략을 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이종 선생님 좀 말씀해 주실까요? 아 일단 그 학생들이 여기서 말하는 성적대라고 하는 게 이게 수능 성적을 중심으로 하는 건지 네. 이제 내신을 중심으로 하는 건지를 일단 구분할 필요가 있고요. 아하. 그래서 일단 수능 성적의 상위권 학생들은 역시 일단 수능 성적이 일단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주요 대학의 뭐 상위 소위 11개 대학이라고 하는 대학들은 대부분 다 이제 논술 전형이 우선 선발 전형을 다 두고 있고 뭐 전년도까지 우선 선발 전형을 두지 않았던 일부 대학들도 올해는 또 우선 선발 전형을 또 신설하기도 했습니다. 예. 따라서 그 결과적으로 우리 수능 성적이 좋은 학생들은 수능 최저학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합격을 하는 전략이 일단 1차적일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수능 성적이 이제 중위권이었던 학생들은 특징이 좀 여러 가지가 나타납니다. 대체로 본다면 수능 최저학력이 한 두 경영 2등급이나 뭐 한 경영 1등 2등급이나 아니면 두 경영 3등급 정도를 좀 맞춰내는 이제 학생들로 분류가 될 수 있는데 이 학생들은 실제로 자기가 갖고 있는 강점의 요소가 있어요. 네. 논술을 잘하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 뭐 서류가 좋아갖고 입사관을 쓸 필요가 예, 있는 예. 학생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조금 내가 눈높이를 조금 낮춰서 내신 중심의 전형을 쓸 수 있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자기가 목표하는 대학을 얼마만큼 현실적으로 맞춰낼 것이냐가 중위권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저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예. 생각합니다. 근데 대체로 실패하는 학생들의 공통된 특징은 자기의 성적은 중위권인데 자꾸 상위권 대학만 쳐다보게 되는 네. 이런 학생들이 당연히 실패 요인이 실패 확률이 가장 높다고 볼 수 있고요. 따라서 중위권 학생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강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자기 눈높이를 파악하는 것. 현실적으로. 네, 네. 이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예. 하위권 학생들은 마찬가지로 일단은 수능 최저학력을 일단 통과하는 게 일단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일단 수능 최저학력을 일단 맞춰낼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자세가 일단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뭐 우리가 계속 논술 얘기만 하지만 실제로 이제 우리 중하위권 학생들이 또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될 전형 전형 중에 하나가 이제 적성평가 그렇죠? 또 전형이기 때문에 예. 또 그런 전형의 자신이 어느 정도의 강점을 갖고 있는지를 좀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좀 시기들로 잡아서 자신의 지원 전략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입학사정관제나 논술전형 또 적성검사전형 등 다양한 전형들을 선택을 해야 될 시점이 이제 우리 학생들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 수험생들이 이 전형을 선택할 때 전형별로 평가하는 주요 항목들이 무엇인지 좀 간략하게나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경호 선생님께서 좀 네. 말씀해 주시죠. 네. 우리 학생들이 이제 오늘 모의고사 성적을 바탕으로 해서 수시와 정시의 전략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요. 수시에서는 크게 이제 학생부 전형과 입학사정관 전형, 그리고 특기자 전형, 그리고 논술과 적성고사 전형으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시에서는 일반 전형과 이제 우선 선발로 나눠서 응시를 해야 될 텐데, 자, 각 전형별로 본인이 어떤 요소에 가장 잘 강점을 가지고 있고 수시 전략을 어떻게 세울지 참고 기준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면요. 자, 우선 수시에서 입학
박사 전공한 전형은 역시 교과와 비교과 성적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수능은 별이 하나인 것은 최저학력 기준 정도를 요구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1단계 서류 전형 통과하면 면접 역시 중요하죠. 그다음에 이제 특기자 전형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는 상위권 대학에서는 어학 특기자라고 하더라도 수학 과학의 성적, 자연계에서 요구하고요. 인문계에서는 뭐 글로벌 인재로서의 성장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보기 때문에 교과 성적 중요해졌고요. 비교과에서 역시 특기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데이터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면접 장면에서는 실제적으로 특기 능력을 심층적으로 다각도로 평가하기 때문에 역시 면접 중요하죠. 적성은 역시 교과, 수능, 그리고 적성, 고사가 제일 중요한 평가 요소로 작용하고 있고요. 학생부 전형을 보면은 역시 교과와 비교과, 그리고 수능 성적, 면접이 두루두루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논술 전형에서는 교과 성적, 그리고 수능, 역시 우선 선발 기준을 요구하기 때문에 논술과 함께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고요. 정시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수능 성적이 뭐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자, 우리 학생들은 저런 지금 유형 가운데 본인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유형을 잘 분석을 하셔서 수시 6회 전략을 어떤 전형에 지원할 것인지를 아주 전략적으로 선택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네. 네. 자, 그러면 그 뭐 모든 전형을 저희가 다 살펴볼 수는 없겠지만 계략적으로 입학사정관 전형부터 좀 짚어볼까 하는데, 조효환 선생님께서 올해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모집하는 인원은 얼마나 되는지 좀. 예, 그 해가 가면 갈수록 점점 늘어가고 있는데요. 네. 잠깐 화면을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2012학년부터 2014학년도까지 쭉 보게 되면 점점 늘어나는 추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12.96%가 올해 지금 그 모집하는 추세인데요. 점점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많은 학생들이 지원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다면 저 입학사정관제를 그냥 무시하고 갈 수 있는 것은 아닌데, 단지 입학사정관제에 합당할 수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선별을 해야 되는데, 학생들 스스로가 알기는 좀 힘들고, 네. 담임선생님하고 충분한 상의를 통해서 입학사정관 전형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가 입학사정관 전형에 맞다라고 판단이 드는 학생들은 6월 모평 이후에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될까요? 6월 모평 이후가 되면 바로 학생들한테 기말고사 시험이 있기 때문에, 네네. 기말고사 시험 치고 난 뒤부터는 사실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가 자기소개서죠. 네. 근데 그 자기소개서를 쓰는 요령을 까먹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걸 그냥 간과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제일 중요한 것은 대기업에서 제시한 자기소개서의 문항이 4개 문항이 있는데요. 그 4개 문항의 질문항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 그 질문항을 잘 분석해 그 질문항에 맞추어서 적실할 필요가 있는데, 제가 작년도에 자기소개서를 한번 그 면접을 해보니까, 서류 검토를 해보니까 그 질문항 자체를 잘못 알고 있거나 혹은 질문항 자체를 간과해서 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질문항을 잘 분석해서, 네. 남과의 차별성, 또 차이점, 특징, 이런 것들을 좀 적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네. 하는 뜻인데, 네, 문제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진정성과, 예. 가치성입니다. 아하. 이것이 좀 들어가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학생부 전형으로 내가 좀 강점이 있는 내신을 좀 잘 활용하고 싶다라고 판단이 드는 학생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학생들은 좀 어떤 점에 유의를 해야 될지 이성권 선생님 말씀해, 네. 주시죠. 학생부 전형은 기본적으로 학생부에 기반하고 있는 전형입니다. 그래서 대학별고사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지원율이 매우 높습니다. 경쟁률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역시 중국, 학생부 성적이 좋은 학생들은 여러 대학에 중국 합격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논술고사나 이런 데에 비해서는 훨씬 더 등록률이 낮죠. 그래서 추가 합격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유의해서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모집 인원이 가장 많은 논술 같은 경우는 지금 아무래도 수능 최저를 맞추는 게 더 급선무가 아닐까라는 생각들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종 선생님 간략하게나마 어떻게 좀 준비를 해야 될까요? 일단 그 앞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수능 최저를 맞추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학생들이 어느 정도 시간을 그 사실 할애해야 되는가를 일단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보는데, 일단 이건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칙을 세워서 그 원칙된 그 준비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내는 것이 일단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연계 같은 경우는 올해 특히 유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과학 논술이 있어서 작년도에 비해서는 통합형보다는 선택형, 그러니까 과목을 선택하는 형태의 논술이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예, 예. 따라서 자기에게 유리한 대학이
어느 대학인지를 일단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일단 자연계 논술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간략하게나마 전형별로 어떤 준비와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까지 좀 짚어봤는데, 우리 수험생들이 근데 저희가 상담을 진행하면서 보면 6월에 이만큼 하고 9월에 이만큼 올리고 수능에서 이만큼 올려야지라는 굉장히 낙관적인 생각을 가지고서 이 수능을 좀 분석을 하는 학생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런 면에 있어서는 우리 전경호 선생님 좀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리 학생들이 이제 많은 학생들이 모의고사를 보고 나면 여름방학이 있고 또 9월이 있고 수능이 있으니까 성적이 굉장히 상승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수시 지원 전략을 너무 과도하게 해서 사실은 정시까지도 이제 실패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좀 주의해야 되는 지점인데요. 너무 이렇게 과도하게 평가를 하지 말고 좀 냉정하게 평가를 해서 수시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입시 준비로 우리 수험생들 당장 내일부터 더 바빠질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수험생들이 어떤 점에 유의해서 합격을 향해서 좀 달려나가야 될지 좀 격려의 말씀을 저희가 끝으로 좀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우리 이종서 선생님 좀 말씀해 주실까요? 일단 지금부터가 시작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태도가 일단 매우 중요할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학생들이 실제로 이제 모평이라고 하는 걸 처음 봤기 때문에 새로운 문제 유형에 당황해서 오히려 자기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학생도 의외로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 학생들은. 네. 따라서 오히려, 이런 것들이 모평이구나. 모평의 문제 유형이 그동안 봤던 학평의 그 문제 유형과는 이런 차이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좀 철저하게 분석하셔갖고, 이제부터 시작이다. 그래서 이 시작을 새롭게 다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출발하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출발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조효화 선생님이나 이성호 선생님 모두 또 우리 학생들에게 굉장히 응원의 말씀을 전해주고 싶으실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오늘 우리 수험생들 시험 끝나자마자 홀가분한 마음도 잠시 이 시험을 내가 어떻게 활용해야 되나 함께 좀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입시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서 저희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가 든든한 전문가들과 함께 여러분들의 도움을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와 함께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소중한 조언해 주신 이성관 선생님 그리고 조효환 선생님 또 이종서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내일은 2014 미래를 여는 음대 입시를 주제로 음악을 준비하는 수험생들과 함께 하니까요. 내일 이 시간도 기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